안녕하세요, 신입니다. 2019년 9월 19일에 쓴글 읽어드릴게요. 어떤 일을 하든지 인생에서는 우선순위가 있다. 예전에는 직장, 돈, 집, 친구 등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였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건강,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가족이 우선순위로 바뀌었다. 내 건강이 회복되어야 내 꿈도 펼쳐갈 수 있고 가정도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효소식을 시작한 지한달 정도, 사람들은 살을 뺀다고 여러 가지 조언 아닌 조언들과 비난들을 쏟아부었지만, 아팠던 사람들은 건강이 얼마나 절실한지 깨닫게 된다. 건강 앞에 돈이 무슨 소용이며, 건강을 잃은 후에 넓은 집과 좋은 차가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내가 건강해야 가족도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친구도 존재한다. 지금은 건강을 차곡차곡 회복해 나가고 있다. 내 꿈에 도전하기 위해, 그리고 가족들에게 많이 소홀했었다. 그래서 20살이 넘은 장성한 자식들이지만 내가 할수 있는 범위에서는 잘해주려고 노력한다. 스킨십도 해주고 사랑한다, 고맙다, 대견하다라는 긍정의 말들도 쏟아 부어주고 집안일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집안일 다 내팽겨치고 가족들을 내팽겨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지는 몰라도 가족들에게 철저한 외면을 받을지도 모른다. 어렸을 때 사랑을 주지 못해서, 좋은 부모가 되어주지 못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 지금이라도 보상해주고 싶다.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걸 놓치고 살지 말자.